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송도 캠퍼스타운역 3번 내지 4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옆에 있는 송도 해모로 아파트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그 초근접 역세권이라는 거죠. 바로 인천지하철 송도 국제도시 첫 번째 역입니다. 첫 번째 역 캠퍼스타운역 3번 출구 또는 4번 출구로 나오면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가 송도 해모로 아파트입니다. 나오자마자 지금 벚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지금 펴 있는 그런 단지인데요. 이 단지는 벚꽃이 공원에 그 벚꽃 핀 것처럼 벚꽃이 진짜 예쁘게 펴 있고 또 이쪽에 철쭉인가요? 연산홍인가요? 이 꽃도 지금 피기 시작했군요. 예, 지금 이것도 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송도 해모로는 그 총 15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세대수는 661세대, 10층에서 20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입주는 좀 오래됐죠. 2006년 5월 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 초창기에 이제 그 송도 국제도시 초창기 입주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주차는 이제 1035대로 세대당 1.56대로 되어 있고요. 주차도 좀 여유가 있네요. 옛날에 그 지은 아파트인데도 1.56대면 상당히 여유가 있는 그 주차 공간이고요. 용적률은 159%고 건폐율은 12%입니다. 여기에 평형은 그 32평형이 있고요. 40평형, 46평형, 55평형, 67평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 그 84제곱미터 2023년도 3월 달에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3월 달에 5억 2천에 2층이 거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5억 8천에 15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 84제곱미터의 그 최고가는 2021년도 10월 달에 8억 3,500까지 갔었네요. 그리고 현재 2023년 4월 매도 호가는 5억 8천에서 6억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는 2억 9천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지가 굉장히 그 아름답죠. 조경도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건폐율이 12%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유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또 층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여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벚꽃이 이제 그 한창 폈다가 조금 지금 져서 이제 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벚꽃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이쪽으로 이제 그 나가면 여기 이제 그 버스 정류장 있는 쪽입니다. 버스 정류장 쪽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송도의 그 초입이다 보니까 송도 국제도시를 나가는 그 버스들이 전부 거의 다 이쪽에 이제 95% 이상은 이쪽에서 정차를 지금 하게 되죠. 그리고 저 건너편 이제 반대편에는 송도 성지 니벨루스 아파트가 서로 보이고 있군요. 니벨루스 아파트에도 벚꽃이 또 예쁘게 그렇게 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버스 정류장에 어떤 버스들이 정차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지금 이쪽이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정차를 하는데요. 예, 시내버스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 아홉 있고 또 광역버스도 이렇게 지금 보이죠. 광역버스도 3개 노선에다가 공항 가는 버스 있고요. 그래서 버스가 모든 버스들이 이쪽에 정차해서 나간다. 그거를 아실 수 있고요. 다시 이제 그 단지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단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이제 주변을 보면 주변을 보시면 바로 옆에는 이제 그 신송 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신송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건너면 그 송도 성지 니벨루스 그 방향에 신송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부 그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이 전부 이제 공원으로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신송 중학교, 초등학교, 신송 고등학교를 연결하는 그쪽이 이제 신송 공원이 되겠고요. 그쪽에서 저쪽 달빛 공원 쪽으로 가면 또 새아침 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709 방향으로 가면 해찬술 공원이 있고, 그리고 새아침 공원 아래쪽은 이제 달빛 공원이라고 하죠. 달빛 공원에서 또 수변을 보면서 그렇게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신송공원에서 연결된 또 해돋이 공원이 있습니다. 해돋이 공원도 있고, 해돋이 공원에 오시면 또 이제 거기에는 해돋이 도서관도 있어가지고 어린이들 학생들이 그쪽에서 이제 도서관에서 책도 빌리고 또 그쪽에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있고요. 길 건너면은 이제 그쪽은 이제 송도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그 상가 쪽이죠. 그쪽에 또 이제 그 방문 여자 고등학교도 있고 연세 대학교도 있고, 그래서 주변이 공원과 학교와 이런 것으로 전부 둘러싸인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단지를 봐도 단지 조경이 굉장히 이제 지금 봄이다 보니까 벚꽃이 예쁘게 피어 있고요. 벚꽃이 이제 일부는 또 진 나무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지상에 차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 이제 많이 다니지는 않고요. 지금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차량들만 이동을 하고, 그리고 요즘 그 아파트에 비해서는 이제 주차장 가는 거리가 좀 멀지만 요즘은 진입하자마자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리는 좀 멀지만 지상에 그렇게 차가 많이 주차된 그런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동 앞쪽에 소수의 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경이 너무 멋있게 잘 돼 있고 벚나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봄 시기에 벚나무 벚꽃을 보면서 단지를 뭐 이렇게 걷는 것도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발걸음으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을 걷듯이 벚꽃이 예쁘게 피어 있고 주변에 또 나무들도 이제 새싹들이 나오고, 또 아까 그 연산홍 뭐 이런 것도 지금 이제 피기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단지가 굉장히 아름답네요. 지금 이쪽에는 놀이터도 또 있고요. 놀이터 있는 쪽 그쪽으로 올라가면 또 이렇게 벚나무들이 벚꽃이 예쁘게 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송도에 그 지금 최초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여기 송도 이제 해모로하고, 그 다음에 송도 아이파크가 있고요, 송도 성지 니벨루스가 있고요, 송도 풍림 1단지부터 6단지까지 있고, 또 금호 어울림이 있고요. 그 아파트들이 이제 초창기에 그 입주한 아파트들인데, 초창기에 그 입주할 때 이제 분양가는 약 2억 정도 됐었죠. 2억도 그 당시에는 좀 비싼 가격이라고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 가격에 나왔다가 지금 매도 호가는 이제 뭐 5억 8천에서 6억 뭐 요 정도 되고, 요즘 신축들이 이제 요즘 좀 약간의 그 반등을 해가지고 6억 중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는 뭐 어떻게 보면 구축입니다만은 그래도 바로 그 단지 옆에 이제 그 학교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그 중요한 지하철이 바로 뭐 그 분으로 따지기도 어려울 정도로 일단 출구 나오자마자 이제 바로 마주하는 아파트가 이곳이기 때문에 교통편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아파트 중에 한 곳입니다. 좀 구축이라고 하긴 해도 그래도 이제 그 일단 살기가 편하고 교통이 편하고 학교가 주변에 다 있고 공원이 있어가지고 살기가 굉장히 편리한 그런 곳인데, 일단 약간의 그 좀 불편한 점은 이제 상가가 좀 멀다는 건데요. 그 단지 내에 상가가 있긴 하지만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상가가 좀 멀지만, 그래도 뭐 차로 가면 바로 이제 그 길 건너 가면은 709에 그쪽에 홈플러스도 있고 송도 프리미엄 아울렛,
또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 뭐 이런 그 상가 시설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그 이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정문인데 정문에서 보면 이쪽에 이제 단지 내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소, 치킨, 호프, 뭐 마트,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상가에 다 있네요. 앞쪽으로 이제 좀 이동을 해보면 여기 이제 맞은편에는 송도 아이파크죠. 송도 아이파크하고 서로 마주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송도 아이파크 정문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저쪽 맞은편이 이제 그 신성공원하고 신성 중학교가 보이고 있고 인테리어도 있고 뭐 헤어샵 뭐 카페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공인중개사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교통이 편하고 주변에 학교로 둘러싸여 있고 공원으로 둘러싸이는 송도 해머로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멋진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